네, 안녕하세요. 금빛테디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나름 또 가정이 있고 또 열심히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관계로 좀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약간 좀 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바빴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빴고 자주 주말에 꾸준히 이제 정비해서 날리고 정비해서 날리고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좀 새롭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이게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 지인께서 구매를 하셨는데 너 요즘 너무 영상 안 올린다. 이거라도 찍어서 올려라. 리뷰 좀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핑계김에 영상을 하나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HTRC T240 듀오라는 충전기입니다. 충전기고요. 물한잔 마시고 충전기입니다. 일단 HTRC 충전기는 외국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그 충전 중에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이 리포팅된 거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고 그래도 국내에서 가급적이면 안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스펙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입력 전류는 110에서 110, 그리고 DC 전압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배터리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리포 배터리 뭐 등등등등 다쓸수 있습니다. 뭐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배터리 뭐 이런 거다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납축전지까지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 배터리 1, 2, 3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배터리 1, 2, 3 충전 기능은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면 단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단자형 커넥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그 정도 되고요. 뭐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고 뭐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서 스펙을 좀 보시면은 뭐 그죠? 입력 전압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충전 전류는, 최대 10A까지, 10A까지 두개 들어갔고요. 디스차지는, 방전은 2A까지 두 개, 두 채널이니까요. 그 다음에, 충전은 6셀까지, 니켈 카드뮴은 15셀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납도 두 개까지 가능하고, 스마트 배터리도 두 개까지 가능하다. 무게는 0.75kg.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크기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자, 대략 스펙을 살펴봤고요. 박스를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자, 충전기가 보입니다. 왠지 디자인은 뭐 그렇게 멋지고 그렇진 않지만 투박한 디자인이지만, 충전기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버튼이 없죠? 전체 터치 스크린입니다. 전체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고 있고, 펜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지만 펜은 이쪽에만 달려 있어요. 펜은 이쪽에만 달려 있고 그다음에 PC 링크는 컴퓨터랑 뭐 연결해서 모니터링 하거나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 채널 하나 두 1번 채널 2번 채널 하고요. 지원하고 밸런스 단자 그리고 온도 센서 연결 단자가 있는데 온도 센서 연결 단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전원 기능이 있고 이 안에 파워 서플라이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전원 코드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죠? Made in China.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들어있는데 매뉴얼은 합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여러 제품들 C150부터 쭉 있는데 앞에 거 보지 말고 해당하는 제품 T150, T240 듀오의 매뉴얼을 보시면은 요 사진 그대로예요. 이렇게 컬러풀한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에러 메시지도 이렇게 해설할 수 있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자, 아거지께 하나 들어있고요. 아거지께. 아거지께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딘스 커넥터라고 하죠. T자형으로 하는 거. 딘스 커넥터를 센터로 해서
이렇게 물력이 돼 있는데 수축 튜브 마감은 조금 성의 없게 했네요 이거. 예. 납땜 좀 잘하지. 한번더 수축 튜브 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똑같은 게두개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한번 해보고요. 연결을 해놓고 커넥터를 꼽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플러그가 보이고요. 예, 전원 플러그가 보이고 적지가 없네요. 적지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밸런스 보드가 두개 들어 있습니다. 2셀에서 6셀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밸런스 보드가 두개 들어 있습니다. 자, 옆으로 좀 치워놓고 밸런스 보드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커넥터야 뭐, 예, 여러분들 많이 연결하시는 거니까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두개 채널을 연결을 해놓고, 그냥 딱그 언젠가는 그런 제품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 딱한 번에 딱 연결할 수 있는, 예, 밸런스 보드 안 쓰고 참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RC는 여전히 투박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아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커스텀해서 쓰는 레이싱 드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쪽을 안 켰네요. 예. T24 듀오 그래픽이 예쁘게 나옵니다. T240 듀오라는 게 나오고 메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CH1, CH2가 있습니다. CH1, CH2. 그러니까 이게 전체 대시보드가 아니고요. 채널 1, 2가 각각 다르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1에 대한 세팅 이렇게 누른 상태, 예. 이렇게 누르고 채널 2에 대한 세팅은 곳대곳대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다이노지고요. 다이노지 1600입니다. 배터리를 하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충전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지금 채널 1 쪽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채널 1을 누르시고, 예, 그리고 약간 이게 정전식이 아니고 정합식이에요. 그래서 꾹 눌러야 돼요. 꾹 누르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밸런스 차지 모드 딱 해서 밸런스 보드 연결했더니 4셀 뜨고요. 예, 전류, 그다음에 엔드 볼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셀당 몇 볼트로 커트할 건지 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충전 전류 값 선택하는 게 있어요. 스토리지 모드 가면은 배터리 셀 수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하는 기능이 있고, 셀당 전류, 그다음에 뭐 충전 전류, 방전 전류. 스토리지 모드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 설정을 해줘야 되고, 단순 충전이다. 단순 충전 모드에서는 디스차지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충전 전류 얼마로 할 거냐. 밸런스 차지 선택을 하고, 전류 값을, 저는 보통 EC로 안 넣고 1.8C 정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600짜리죠. 다이노지 1600짜리인데, 1600이면 3.2로 안 넣고요. 그거보다 약간 낮게 3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누르면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충전하는 상태들이 표시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죠. 그 다음에 표시되는 게 팬이 좀 시끄러워요. 이게 팬이 생각보다 좀 시끄럽습니다. 기본으로 지금 높은 전류로 밀어놨기 때문에 좀 시끄럽게 들어가 놨습니다. 살짝 막아놓고 고장 날까요? 막으면 고장 날까요? 소리라도 좀덜 나게 하고 말씀드리면, 익스터널 템프는 센서 연결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센서 연결해서 익스터널 템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널 템프는 요 내부 온도. 내부 온도가 24도밖에 안 되는데 팬이 한번 돌았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인풋 전류, 그 다음에 저그전그 배터리 전 전압이죠. 배터리 전압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력되는 전류량, 그 다음에 캐퍼시티 용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충전되는 용량을 보여줍니다. 셀을 누르면 셀당 현재의 전압을 표현해주죠. 셀당 전압을 해주고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스톱을 한번 누르고요. 백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눌러보고 모니터를 누르면 밸런스를 모니터를 누르면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잠깐 좀 당겨볼게요. 잘안 보이니까. 좀 당기고 코스를 좀 맞춰볼까요? 잘 보이시라고? 약간 주변이 어두워졌죠? 여기 맞추라고 하시라고. 여기서 누르면, 그래서 IR 체크를 해봅니다. IR 체크를 눌러주면, 내부 저항값이 표시돼요. 내부 저항값이 첫 번째 거는 15mA, 15mΩ 해서 쭉 해서 IR 체크를 하면은 내부 저항값 표시되고, 밸런스를 누르면 셀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셀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방전과 충전을 반복해서 셀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멈출 수 있고요. 돌아가고. 그래서 IR 체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잡히는 편이에요. 보통 뭐 다른 국산 충전기들이나 뭐 IR 체크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IR 체크가 좀 빨리 되는 편이고, 이 내부 저항이라는 것또뭐 온도에 따라서 뭐이 상태에 따라서 계속 값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맹신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수치는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 이상, 100 이상. 그래서 내부 저항이 좀 많이 뭉개졌을 때 그런 의미 있는 수치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 그러니까 50, 25, 50, 150, 아니, 25, 50, 75, 100,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뭐, 충전은 이렇게 해서 좀 잘, 생각보다 무난하게, 충전이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까 하던 충전을, 밸런스 차징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상태로 충전하면은 곧 충전이 완료가, 16.8V가 목표 전압이기 때문에 금방 될것 같고요. 2채널이기 때문에 방전도 같이 됩니다. 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배터리는 아드레날린 5셀, 아드레날린 5셀 배터리입니다. 아니, 이거 1300짜리, 용량 1300짜리고요. 이걸 갖다가 연결을 해서 방전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하나 더 연결했죠. 팬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이게 지금 보니까 한 40mm 정도 되는 팬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유체 베어링이라든지 브러시리스 베어링, 브러시리스를 사용하는 팬으로 좀 조용한 걸로 교체하시길 권합니다. 자, 채널 2번으로 갈게요. 지금 아까 아드레날린 배터리를 채널 2번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채널 2번에서 리포 체크 5셀이고, 밸런스 차지가 아니고 스토리지 모드로 갈 거라서 스토리지 모드 방전 전류 충전 전류 스토리지 모드가 너무 높아서 눌러서 2.8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5셀 목표 전압은 3.85에서 스타트를 누르면 밸런스 기능이 동작합니다. 이제는 전압을 빼는 거죠. 밑으로 쭉 빼는 기능이죠. 이 그래프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죠. 충전할 때는 올라갔으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셀당 상태를 보여주죠. 여기가 지금 셀이 하나가 좀 많이 눈에 띄게 두 개가 좀 낮죠. 요거를 좀 잡아주면서 밸 균형 있게 전압을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시끄럽네요. 상당히. 영상을 녹화하기에는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채널 1, 채널 2를 선택을 해서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볼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이 끝나면 또 나름 알람음이 울릴 거고요. 3.2인치 터치 스크린인데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모서리 쪽을 터치하기는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편리한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대요. 뭐지? 얼마 안 밀어 넣었는데, 전압이 3.82가 뜨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16.82가 끝나면서, 채널 1은 끝났다고, 엔드. 잘 보이시게 조금 줌을 해서 보여드리면, 그렇게 끝났다고 표시가 하고 있어요. 좀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스톱을 한번 하고, 백으로 돌아가서 채널 1은 끝났고, 채널 1은 아직 채널 2는 아직 방전 중. 생각보다 충방전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실제로 어느 정도 충전이 됐는지 한번 예, 체크를 밸런스 체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6.84 약간 오버차지 되네요. 약간 오버차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 전압을 조금 더 낮게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6.84 예, 4.2 4.214 약간 오버차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목표 전압을 조금 낮게 잡아서 조정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 예 맞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 그래서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 차지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경우는 보통 그 입력 전압이 너무 높아서 그 입력 전류가 높아서 생기는 경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을 일단 했으니까 아까 채널1에서 이 상태에서 내부 저항값이랑 셀 전압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낮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연결을 해서 모니터 부분에 채널 안에 모니터 부분을 보면은 4.18, 4.18, 4.18 나오고 그 다음에 IR 체크를 하면은 저항값도 상당히 높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 이 시스템하고 이 셀 체커기랑 그러니까 내부에 통과하는 전압, 전류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값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라는 게 전선 굵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전류 체크하는 게 다 달라질 수 있어서 안에 어떤 칩을 가지고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뭐가 맞다라고 사실 말씀드리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테스터기 있죠. 테스터기도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서 전압 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기가 맞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다만 자기가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방전도 상당히 빠르게 됐고요. 인터널 온도는 51도로 표시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시끄러우니까 저는 이제 방전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충전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시끄러우니까 끄면 되겠죠? 끄면 꺼집니다. 팬 소리가 거의 뭐 거의 서버 소리가 서버 돌아가는 소리 비슷하게 납니다. 팬은 능력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다시 한번 그 변경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격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게 알리에서 지금 판매되는 가격이 이 충전기 판매 가격이 60불 후반에서 70불 초반대 무료 배송 뭐 그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인 거가 괜찮고 가격 대비 이 두 채널 출력이라는 점도 매력적이고 밸런스 처지에 다 뭐 기능적으로는 다 충분히 지원하고 그러니까 충전 전압도 최대 10A 그리고 방전 2A씩 운전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RC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굳이 드론이 아니어도 뭐 트럭이라든지 특히 대용량이죠. 이제 자동차 쪽은 좀 대용량 쪽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뭐 그렇게 적당히 무난하게 사용, EC 정도까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HTRC-T240의 듀오 충전기였고요. 터치 스크린 지원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페이스 내부 저항 체크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충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플라스틱이 때문에 방열에 약하다든지 뭐 이런 점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충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IMX B6 같은 경우에 충전기 가격이 한 40불대 정도 하고 3, 40불대 정도 하고 2채널짜리가 그런 거 감안한다 그러면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이렇게 새로운 충전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예, 2주 만에 유튜버로 복귀했습니다. 이상 금피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